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황태국을 시원하고 맛있게 끓이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들기름에다가 저는 들기름에다가 하거든요. 예, 들기름에다가 마늘, 황태 그리고 한 8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씻었어요. 잘라서 먹기 좋게 잘라서 씻었어요. 그래서 들기름에다가 마늘만 넣고 이렇게 볶아줍니다. 여기다가 물은 이거 2인분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청양고추 두 개거든요. 두 개. 파. 후추도 아주 조금. 오늘 이 정도면 되겠다. 끝내줘. 여기다가 계란을 풀어준 계란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 북어를 한태국을 간단하게 끓여봤는데 보시면은 간단하잖아요. 황태를 먹기 좋게 잘라. 잘라서 물에 한번 헹겨. 헹기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기름에다 마늘을 볶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는 먹어보니까 들기름에다가 마늘을 볶다 하는 게 최고 맛있어. 깊은 맛이 최고 맛있어. 이거는 환상이야. 저번에 담은 알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황태는 들기름하고 마늘에다 먹는 거 필수.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